안녕하세요. 자, 리눅스 마스터 2급 합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합격 확인서를 오늘 받았고요. 오늘이 2022년 12월 30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점수는 92.5점입니다. 일반적인 자격증 시험, 한국에서의 자격증 시험은 60점이 합격이고요. 과락이 40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40점 이상 과목에서 점수를 올리고 60점 이상만 맞으면 됩니다. 자, 합격하는 방법을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떻게 하면 합격할 것이냐. 실제로 리눅스 마스터 2급을 제가 보면서 공부하는 동안에, 아, 이거 굉장히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합격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공부 기간은 4주 정도 잡았고요. 다른 사람들은 한 2주 정도 잡아서 빡세게 막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리눅스 마스터라는 시험은 리눅스라는 거는 컴퓨터나 PC, IT 쪽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시험을 보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점, 공공기관 합격에 가점을 받기 위해서 보는 시험은 정보처리 기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보처리 기사를 취득을 하고 전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리눅스 마스터 시험에 도전을 하게 된 것이었고요. 다행히 이렇게 점수를 잘 냈습니다. 근데 저는 전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4주를 소요를 하게 됐고, 전산에 관심이 없으신 분도 그냥 스펙용으로 하나 더 딴다 싶어서 한 2주 정도를 소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더 4주를 쓰게 되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2주를 쓰면서 합격을 하게 되느냐, 이런 좀 약간 넌센스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합격의 그 방법이기도 한데요. 가령 요 시험은 철저하게 기출에 기반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기출에 기반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딸딸 외우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2주 동안에 막 외워가지고 따게 되면 그게 훨씬 더 편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조금 괴롭기도 합니다. 왜냐면 리눅스라는 것이 네. 그 리눅스라는 것이 그 전산이나 IT 쪽에서는 뭐 백본이 된다고 할까요? 기반이 되는 아주 근본이 되는 그 기능이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근간이 되고 근본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요게 뭐 아주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마구잡이로 외우자고 치면 또못 외울 것도 없습니다. 계산이라고 하면 IP 정도 계산하는 거뭐몇개 나오는데 그 정도는 뭐 잠깐 이해를 해서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자격증만 따시겠다 그러면 기출을 막 딸딸딸 외워서 가능하신 부분이 있고요. 조금 그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한사뭐좀 열심히 아주 열심히 해서 한 4주 정도면 리눅스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는 생기고 리눅스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는 생기고 시험에도 합격을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시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수가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가채점을 했을 때는 100점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시험이라는 게 점수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등수를 만들어야 되는 난이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이상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 실력하고는 좀 많이 무관한 실전에서는 많이 안 쓰는 부분에서 조금 약간 비틀은 부분도 있고 제가 실수로 알면서 틀리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합격을 위해서 자격증만을 위해서는 2주 동안 딸딸딸 암기를 해서 합격이 가능합니다. 왜? 철저하게 기출에 기반한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산에 IT에 좀 그쪽 분야로 직업을 갖고 싶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금 이해를 기반으로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하루에 좀 많이 공부한다고 한 4시간 이상씩 공부한다고 생각했을 때한 4주 정도 기반으로 해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이해를 해서 풀어나가면 이렇게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보처리 기사를 공부할 때 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 일부분 뭐 자격
좀 일부분 좀더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IT 쪽에서는 많이 기반이 되는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보 처리는 기사였고, 요거는 2급이니까 아마 기사는 아니고, 기사는 또 1급이, 기사급으로는 1급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2급이 더 막상 공부할 때더 어려웠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상당히 조금 더 이해의 기반을 더 뒀기 때문에, 공부에 더 치중을 했기 때문에, 실력에 더 치중을 했기 때문에 더 어려운 느낌이 있었고요. 시험만 합격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였으면 아마 조금 더 정보처리 기사보다 더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격에 방점을 둘 것이냐? 그러면 2주 동안 기출을 막 외우자. 자, 합격이 아니다. 실력도 같이 더불어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은 4주 정도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차 시험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겠는가? 1차 시험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리눅스 마스터 2급 1차 족보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온 문제를 요 1차는 그냥 합격에 방점을 두는 게더 좋고요. 그래서 족보를 구해서 그냥 거기서 외우면 됩니다. 그거는 그냥 진짜 그 문제 답 문제, 답,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서 합격을 하시고요. 실제로, CBT로 보는데, CBT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 앞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컴퓨터 앞에서 보는데, 뭐, 컨닝을 그냥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컨닝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니터가 두 개든 아니면 그 시험 보는 그 화면상에서도 바로 컨트롤 F를 해서 뭐, 문제를 다 찾고 답도 그냥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 1차를 공부할 때는 전혀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리눅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때도 이미 리눅스를 설치도 할수 있었고, 간단한 커맨드, 명령어를 쓸수 있었죠. 뭐, PWD라든가, LS라든가, 뭐, CP라든가, 이런 명령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시험은 그냥 사실상 오픈북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시험 보는 화면상에서 CBT로 보는 그 화면상에서 각자 집에서 보는 겁니다. 거기서 보는데 여기 본인이 이제 그 다운받은 파일을 이렇게 여기서 화면상에 이렇게 보이도록 열어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듀얼 모니터라서 한쪽 모니터에는 시험 문제를 띄워놓고 그 옆에 모니터에는 다른 시험 그 파일을 띄워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2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막 암기를 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유튜브 같은 데서 2주면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이 그 암기가 너무 빡세가지고 저는 사실 이렇게 2주 만에 보는 게 일반적인 그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의 말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도 너무 사실은 너무 좀 빡센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그분들의 말씀이긴 하고 또 저의 입장이 또 다르 제가 뭐 이제 암기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냥 4주를 놓고 보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4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공부를 하다가 또안 되는 건또 암기를 하기도 하고 암기하는 것보다 공부해서 이해하는 게더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이렇게 본인하고도 타협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따서 놓고 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해가 되니까 요 점수가 더 나온 거 아니겠는가. 만약에 암기만 했으면 뭐 60점이 간신히 좀 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오히려 공부를 하는 게더 편하기도 하고 리눅스라는 게 알고 보면은 그 윈도우즈하고 이제 약간 그 라이벌 관계라고 하면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 개인 컴퓨터에는 주로 윈도우즈가 깔려 있고 이제 서버라든가 이제 그 산업이라든가 이런 그 쪽에서는 이제 주로 리눅스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리눅스가 윈도우즈보다 훨씬 투명하고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이제 이 노트북에는 윈도우즈가 깔려 있어서 그 윈도우즈 위에다가 그 여기 보시면 그 저기
버추얼 머신이라고 가상 머신을 깔아서 그 위에다 리눅스를 깔아놓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실제로 쓰고 있고요. 리눅스를 공부해보는 게 굳이 나쁘지 않다. 만약에 전산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해서 리눅스 마스터 2급에 대한 간략한 리뷰, 합격하는 방법에 대한 리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저는 이제 이 2급을 땄으니 1급을 도전을 할 예정입니다. 1급은 상당히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좀, 그래도 전산 분야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공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도전을 해보고 그 후기도 또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2022년 12월 30일 마지막인데요. 아니, 내일이 마지막인데요. 22년도에 생각했던 많은 일들 다 성취하셨기를 바라고요. 2023년도에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